혼성. 안녕하세요. 네, 메탈 아이돌 사이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설날에 네, 록스타 뮤직 사옥에서 윷놀이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게임 중독자분하고 같은 팀이 되어서 너무나 억울하게 저의 잘못은 하나도 없이 벌칙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벌칙이 네, 저는 록스타 뮤직 회사 선배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기, 밥을 얻어먹기가 저의 벌칙이었어요. 사실 벌칙보다는 훨씬 이거는 되게 좋은 기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그 벌칙 수행해 보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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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벌칙을 걸렸어요. 설날에 윷놀이를 하고 나서 제가 그냥 단톡방에 설 인사를 가장 먼저 했을 때 답변해 주신 분이 저한테 밥을 사주는, 그게 재수없게 나였구나. 너무나도 네, 온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막 예쁘다고 그렇게 걸리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사야지 뭐 그럼. 뭐 사야지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지금 약간 배가 좀 많이 고프거든. 거기다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아, 운동하고 오셨어요? 약간 고기 같은 걸 조금 먹고 싶은데. 네네. 지금부터 고기 구워 먹기는 또 거슬리 하잖아. 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뼈해장국 어떻나? 뼈해장국 너무 기대되는데. 이 동네가 그러니까 뭐 망원동에 거의 뭐 전설적인. 전설적인. 뼈해장국 좀 한번 가볼까? 어, 너무 좋습니다. 갑시다. 아, Let's go. 네. 처음 그 필름 뮤직비디오. 네. 노브레인의 첫 필름 뮤직비디오. 그 시절 뭐. 축구인데. 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원동에 매력이 있네요, 되게. 아, 되게 시끄럽길 뭐 하나 싶었는데 저걸 찍고 있었구나. 맛있는 녀석들. 망원동인데 이런 적 별로 없어. 그죠? 예, 지금 이것도 되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가지고. 아, 여기는 예. 1등 식당은 진짜 오래됐는데, 여기가 그리고 왜 또 유명하냐면 가격이 싸요. 네. 가격이 싸가지고 아저씨도 혼자 오셔가지고 소주 한 병 딱 시켜놓고 딱 세 병 하나 딱 시켜놓고 딱. 1등 식당. 짜장이 1등 식당. 1등 식당. 바로 얘기하기 못하게 도착했습니다. 1등 식당. 아, 또 1등이겠죠? 네, 네. 아, 당연히. 짜장이 계좌 또 원조. 1986. 1986. 와. 후배를 위해서 손수 물고 떠주시는 이런 모습에 정말 가족 같은. 유튜브 찍어서. 아닌,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뼈해장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또 시골 스타일 뼈해장국이 너무 땡겨서 잘 온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해도 되는데. 선배님이랑 식사도 하고. 그냥 할 말 없어 지금. 아니에요. 뭐 질문 같은 거 던져주시면 되지. 원래 평소에 말이 많은데. 야, 락스타 뮤직이 와가지고 좀 기분 좋았거든요. 좋은 점. 좋은 점. 와, 그러기 전에 이미 나오네. 좋은 점 얘기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챙겨주시고 완전 서포트해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시고, 일단 대표님도 그렇고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 커서 저희가 더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네. 진짜 잘해야겠다. 이야. 회사를 빛내보자. 네, 빛내는 뮤지션이 되자. 아무래도 신입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도 좋은 일들만 생기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진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야, 질기네. 사이언 질기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그래.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미식가라서 되게 맑고 되게 우거지 베이스 맛이 많이 나네요. 어제 과음하길 잘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뼈 우린 냄새랑 우거지 우린 국물 맛이 나서.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발라져요. 푹 익은. 제가 되게 아까 먹고 싶다고 했던 좀 시골 뼈해장국 느낌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귀여워. 아우, 맛있다. 아우, 시원해. 항상 오고 싶었는데 올 때마다 닫아 있었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브루탈한 요리 뼈해장국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멤버들이랑 밥 사줄 테니까. 아, 이렇게 또 맛있는데. 와우.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와우. 일주일에 세 번은 올 것 같아요.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선배님 덕분에 이 또 망원동의 숨결을 또 느끼고 가는 그런 하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존경하는 이성우 선배님과 만족했고요. 이렇게 식사 마무리했는데 선배님이 오늘 저랑 식사한 소감 한 마디 해주게. 뭔가 찍는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맛있게 그냥 한 끼 식사를 같이 나눈 것 같고 일단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네. 만나는 거 밖에서 만난 건 처음인데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회사에 왜 들어왔는지 어떤지 네. 이런 속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그리고 크랙샷이 아닌 싸이 형이랑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네. 크랙샷 멤버들 다 봤을 것 같고 네. 또 내가 진짜 애정하는 네. 중국 음식점에 초대를 할 테니 방송을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존경하는 이성우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마산 하드코어 한끼 정말 잘 얻어먹었고요.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선배님 만나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진솔한 얘기들 많이 나눠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후배 챙겨주시는 모습이 진짜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아, 선수구나. 저도 그런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화이팅. 아, 사랑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크랙샷 화이팅! 싸이언 화이팅! 예, 락앤롤!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크랙샷! 노브레인도 보호 한번. 노브레인! 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